안녕하십니까. 문인화가 허석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개한 국화 꽃을 그리는데 꽃잎을 붙이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꽃잎은 구록선을 강하게 그리면서 꽃은 하나하나마다 꽃잎의 대소 장단, 형상의 변화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꽃을 붙여나가는데, 이 국화의 중심에 위치한 꽃잎들은 대체로, 꽃잎이 약 짧으면서 좌우의 곡선 비슷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바로, 중심이 바로 서 있도록. 자, 이건 가운데 주로 있는 꽃잎들. 그 다음에 좌측에 붙는 꽃잎은 왼쪽에 꽃잎 윤곽선은 약간 곡선 처리하고 오른쪽에 붙는 선은 조금 직선에 가깝게 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약간 여기, 여기 굽어 보입니다. 중심 쪽으로 꽃잎이 들리려고 합니다. 자, 더 굽으면은 양선을 다 이렇게 곡선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일어나려 하는 강한 힘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붙는 것은 반대로 바로 오고 오른손을 이렇게 양쪽이 다 이렇게 굽는 경우는 일어서려고 하는 겁니다. 중심쪽으로. 자, 꽃잎을 붙이는 방법은 여기 조금 유념을 해서 붙여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국도 이 중심에서 이 꽃잎은 이렇게 가늘게 중심 쪽으로 살짝. 중심을 가운 중심 쪽으로 좌측은 오른쪽으로 일어나려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꽃잎은 왼쪽으로 기운을 이렇게 들어줍니다.